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여기서 순금 등잔대 있고,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 있고, 또 그 감람나무가 있고, 감람나무에서 계속 그 줄을 이어가지고, 감람나무에서 길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계속, 나무니까 계속, 그럼 거기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선이 연결돼가지고, 순금 등대로 가고, 그 얘기에요. 여기 순금 등잔대가 뭐냐면, 그 당시 그 성전을 건축 중인, 그 성전을 의미하죠. 성전을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그 기름을 계속 나오게끔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만들어내죠. 그래가지고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그런 뜻을 제가 말하고 있고,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니라. 망고야 그시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용으로 되느니라. 자, 이 성전이 그 당시 건축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때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 영 성령으로만 되려요.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방법으로, 물질의 힘으로, 돈으로,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시작.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모래돌을 넣을 때에 무리가 여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큰 사나,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큰 어떤 어려움, 장애물 이런 것이 되겠죠. 성전이 건축 실제 기간은 한 4년 걸렸어요. 근데 무려 20년 걸려요. 20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방해 공작 때문에 못하게 막고 중단하고, 그게 누구냐? 사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산이에요. 우리가 뭔가 좀 일을 해보려고 하면 큰 산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오고.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 없겠어요? 그럼 누구나 다 하지. 근데 그걸 넘고 이긴 사람 있고, 그냥 거기 주저앉은 사람 있고, 넘어진 사람 있고, 여러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 하겠지, 이기라. 그걸 넘어야지. 아니, 그냥 아무 방해 없이 스르르 흘러가면, 그 이 주의 일 못할 사람이 누가 다 잘해볼 줄, 때 못 하다가 못 오고, 중단하고, 넘어지고, 왜 그럴까? 큰 사람을 못 이기니까 그런 거죠. 아니, 세상에서도 큰 대기업 다 이루고 싶지 못 하잖아요. 중간에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만 똑같아. 방해는 있는. 본인은 큰 산이, 아이고, 주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런 사람. 끝. 아니, 큰 산에, 확실히 큰 산 오구만. 장애물 있구만. 산이 큰 만큼, 일이 크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 마귀는요,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룰 줄 알아요. 그래서 막아버리지, 어떻게 방공자가죠. 마귀가 모르겠냐고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엄청난 시험이 확실히 복을 큰 것 오겠구만. 마귀 가르쳐줘. 그러면, 알았다. 마귀야, 고맙다. 나한테 가르쳐줘서, 그래. 엄청난 큰 일, 큰 역사가 있을 거 알고 네가 믿어 막지? 그래,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 난 이겼어. 뭘로? 은총으로.
여기서 자 은총 이렇게 얘기했을지다. 우리 은혜로 은총으로 해야지 뭔 내가 능력으로 자격으로. 근데 딱 뭐라든가 아 힘으로 능으로 되냐고. 내가 힘을 능력 의지해서 내 방법을 쓰는가? 내 재능? 내가 아무리 뭐 학위가 몇 개 있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무릎 팍 꿇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름이 와야 돼. 기름은 두 감람나무로 오거든요. 절대 다른 데 안 와요. 감람나무. 예. 여기 보면 두 감람나무 또 누굽니까? 두 감람나무 누구니까? 아, 그래서 이것은, 예, 두 사람을, 이거 꼭, 이단들이 꼭, 이거 이제, 내가 두 감람나무다. 감람나무. 스룹바베라고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스룹바베라고 여호수아가 두 감람나무 여기서 지금.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선지자, 아, 제사장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총독은 행정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지금 또 왕이 왕 그리고 또 영적인 주의 종 여호수아하고 같이 그들이 두 금관이. 근데 사실은 그걸 누구냐면 예수님 말한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 여기서 사람으로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선제로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걸 완성하시게 되는데, 예. 그러면서, 은총. 큰 사람,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답답.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다 평지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구절이 시작.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아서 이제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느니 만군의 여호와께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되어요. 본인은 주님이 아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10절 시작. 작은 일이 날이라고 말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의 도다님 여호와니라. 그 일곱 영, 성령을 말한 거죠. 다시 말해, 기름도 성령이고, 일곱 영도 성령인데,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그 당시 여호수아나 이 스룹바벨이 뭐냐면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과 연결돼서 지금도 스룹바벨 여호수아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시대마다 크게 일하는 사람. 그건 예수님과 연결돼서 한 거예요. 그 배후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에 되는 가지니 가지 나무에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무를 통해 가지,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고 예수님 몸통이라. 근데 그걸 통해서 열매는 맺어지는데 성령에서 열매가 맺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기름이 계속 흘러가야 되거든요. 흘러가. 어디로 연결되니까 감람나 연결된 것은 예수님하고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이 연결되지 않으면 기름 흘러나올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자, 왜 힘으로 능으로 되냐고 여호와 신으로만 된다 하니까 영적 이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지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구원인데 영을 뭘로까 성령이 영을 만질 수가 있지 지식은 못 만져요. 지식은 혼이요, 혼.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석가가 좋은 말을 했어도, 영이 아니에요. 혼. 지식이지, 영은. 영은 하나님만 영이고, 성령, 예수님만 영이지, 영은 영으로, 혼을 차원 3차원이라고, 영은 4차원이라고 하는데, 3차원의 물질 세계거나 지식으로는 4차원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좋은 책 읽고 맨날 그 책 얘기만 하고 있으면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영의 양식이 안 돼 있어요. 여기서 큰 차이가 나. 영의 양식은 성경에서만 나와요. 성경을 지을 깨닫고 성경을 짜서 주면 생명이 흐를 것이고, 성경 없는 얘기하면 혼이 혼. 아무리 철학자가 좋은 얘기했어도 혼으로 지식으로 가지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무이가 아니라 내가 내 이름 말이 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하나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 어떻게 풀어서 드릴까? 이게 이제 목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건 그 풀려면 기도를 많이 풀리고 또 영감이 나오고 영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기 힘드니까 그냥 해. 그러면 절대 영의 양식이 안 나오고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두 감남나 연결이 안 됐다니까. 감남나 연결되는 거, 그 줄이 어디로 가서 나무 연결되는데 나무 두 감남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새벽에 봤다. 외우겠죠. 말씀이 영이요 생명 흘러가게 해서 그 얘기죠. 다 외워요. 외워도 할 수 없어. 그래, 그 얘기 걸 거야. 그것이 없어. 지금 그것이만 이게 나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영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의 양식 먹으면 믿음이 자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믿음을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으면 배고파. 그러면 영적 힘, 영역, 그 영안, 영역, 영의 생명이 흘러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팔부 때 육신은 몸은 흙이고 영이 푹 빠져나가야 되는데 영이 곤비한 영, 파리한 영, 파리하고 아주 바싹 말라가지고 전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영이 양이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 들어요. 그 시험 든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듣을까 약간 듣을까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엠바는 건 그건 감기 걸려 버려요. 건강하면 안 걸리기도 찬바는 좀 세도 영의 문제더라. 영의. 그렇기 때문에 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생명을 줄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인데 성령이 언제 나오냐, 이게 문제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소모시킨 것이 뭐냐면 내 육성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이 항상 둘이 대적을 해. 그럼 육이 충만하면 영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육을 죽여야 영이 살아 움직여. 그래서 육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육을 배가 고파봐 다 내려놓습니다. 욕심이 없어져요. 음란한 거 굶어봐 음란 생각 안 나요. 그대로. 그렇게 돼 전부 거기서 회귀가 돼. 육을 딱 죽이고 나면 육하고 죄하고 연결되는데 육을 죽이고 나면 죄가 드러나잖아요. 죄가. 그러면 죄를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가 있는데 회귀할까? 안 해요. 힘이 됐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바닥 딱 치고 나면 회귀합니다. 그때는 바닥이 딱 제 기분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왜 매를 때린가? 심령 가난하게 만들려고. 팔복이 차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나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 잘 나간 사람은 심령이 안 가난하기 때문에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살만한데 나한테.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딱 느껴서 너 니만 안 되죠. 딱 실패해봐.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당해버렸어. 지 머리 믿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지 깨 지가 망하게 만들었어. 아이고 내 머리 좋은 거 필요 없네. 내 머리로 몸이 끝내고 아이고 죽겠네. 아, 그 머리를 안 믿어야지. 머리를 딱 안 믿은 것이 혼을 깨졌다고 그런 거야. 네 생각이 딱 아이고 안 되네. 네 경험이 그렇게 많은데 너 또 넘어졌잖아. 내 경험 필요 없네. 내 IQ 필요 없네. 학력 필요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것이 보기. 그럼 아이고 그 항복은 나게. 그래서 항복을 딱 내리면 하나님 그때 다 작업을 해. 단단하고 굳어있는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깨뜨리게라 그러구나.
여러분요, 힘들고 고난당할 때 애통하면서 몇 시간 기도하면서 울고 이제 그때가 하나님보다 제일 이쁘고 아름다운 때예요. 아름다워. 그러면 하나님 모이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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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고분 잘 말 따르거든요. 애기들이 아주 엄마 엄마가 잘 따를 때였지. 아이고 이거 미운 일곱 살에 지가 조금 말만 이제 응? 말 안 들려고 하잖아요. 사춘기 돼봐. 한 15살 먹어봐. 막 달라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그거 그렇게 되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구나. 그럼 근데 꼭 그렇게 매를 맞아서 낮아진 게 매 안 맞고도 낮아진 것이 금식밖에 없어요. 지금 돈도 많아요. 근데 금식해봐. 그럼 이제 또 낮아져. 재산은 그대로 있어. 근데 우선 뭘 아무것도 없어. 참고 이제 3일간 있어 봐봐. 아, 나는 어저께 그 박길승 집사라고 옛날에 여기서 식당 하신 분 있어요. 아이고 그분이 전화 왔어요. 이사가 한 10년 됐는데 완전히 사형 선고요. 암도 몇 개 합니다. 다 죽으라고 그랬다. 아, 완전히 지옥 가게에서 식당 아니라고. 식당에서 맨날 술 팔지 말아니까 맨날 그러고. 지옥 가게 딴지 지옥 어떻게 전화 보러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분이 완전 지옥 가게 생겼다. 당연히 지옥 간다. 중국까지 장로가 됐더라고. 그래갖고 천국까지 당신 지옥 가 그러고 가면서 모든 게 지옥이다고 회개를 하고 두 번, 이번에 세 번째 갔더니 10일 금식했어요. 10일 금식 그 암이 다 나섰어. 깜짝 놀랐네. 10일 금식해서 암이 완전 울고 불고 그 지옥 간다는 소리를 꼭 해야 돼. 진짜 그걸 봐주면 안 돼요. 진짜 지옥 간다는 자기가 내 말 듣더라고. 내가 어저께 쓰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있겠어요. 그 10년 가난하고 얘기하고 이제 살았더라고요. 그 암 다 나섰더라고요. 몇 개, 암이 몇 개, 뭐냐, 다 죽게 돼. 그러니까 그 음식이, 10일 금식 했더라고요. 병을 가만히 둬가지고 그대로. 병을 쓰면 먹으라고 했는데 자기 알았더라고, 뭘 알아. 아이고, 10일만 금식하면 거의 해결되거든요. 암도 나서요. 근데 뭐 하네. 그 음식보다도 좋은 것도 없는데 내가 이번에 써낸 거 보고요. 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이렇게 금식을 사람하는 아니 이렇게 국가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힘들고 우리 성도 이렇게 금식 안 하려고 뭐, 특히 남자들 내가 명단 보고 딱 한번 조사해 보려고 그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 금식 나라가 아니고 자기 영웅 살기 위해서거든. 사실은 지금 이러다 보면 자기가 신부되거든요. 자기 사는 길인데 그걸 안 해. 내가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금식의 중요성을 계속 그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맨날 나라 이게 북한 그 관계가 없고 네가 잘나면 금식이라 이게 된 그쪽 설계를 뭐든 내가 잘못이구나. 전략을 잘못 세웠더라고. 나는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공산화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깜짝 놀랐더니 목사님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그렇게 쉽게 되겠어? 따지니까 이제 얘기가 안 되더라. 아이고 아버지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날 이겨먹으라는 사람들한테 다 더 많이 알고 온 세상이 막 난리가 났는데도 편안해 버려. 그쪽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지금 중요한 것이 그래서 금식하고 여기 그러고 나면 성령이 와요. 기쁨이 오고 회복이 되고 내 영이 살아버리고 그리고 주를 섬기 금식할 때 안디옥이 그랬거든요. 내 문제에게 금식하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한 건 하나님 위해서 이 나라 살려주세요. 금식하면 얼마나 이쁘겠어. 네가 고맙다. 이 사단의 영을 네가 이겼다. 영을 잡아 죽였다. 그래서 여기 불이 떨어져갖고 악황교하고 세계 산다.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지금 문제는 수르바빌 여호수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당시 수르바빌 여호수아 실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지금으로 보면 지금도 수르바빌 여호수아 역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람나에 꽉 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흘러가야 되니까. 직접 받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줄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여기 받았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라를 내가 통로가 되는 걸 뭐 복이냐고. 가지도 큰 가지가 작은 자가 있는데 내가 큰 가지가 되었고
몸통은 예수님밖에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 나오면 내가 큰 가지 되었고 나가면 얼마나 좋냐고요. 우리가 큰 가지 되자는 거죠. 그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게 복인에서 크게 쓰임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해보자고. 나는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맡겨야지.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금식한 게 좋지. 우리 6월 8월 성공했으면 이것도 어차피 아는 것보다 나, 안 오고 가면 못 해. 안 오고 집에 있으면 뭐 나오냐고. 처음 가보면 알아요. 내가 성가신 것 같죠? 저는 정말 성경대로 가요. 예. 기름이 흘러나와야 되니까. 금식밖에 없어. 회개밖에 없어. 제일 힘든 게 금식. 그 다음 두 번, 철학이 두 번 힘들어. 그러면 덜이죠. 금식 철학 두 가지면 더 그렇죠. 뭐 그건 더 힘들지. 다시 우리는 딱 이 나라 살려볼까. 힘으로 내가 여호와 신을 되느니라. 여호와 신으로. 북한이 굶어준다는데 살려볼까. 우리가 살아볼까.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이 일에 다 동참하시고 주위에 오늘 식구들 아직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야 하겠죠. 모시고 오셔요. 그래서 한 명이나 더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게 하시고.